사실 이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제가 Q&A 채널로 할까 아니면 서바이벌 키트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서바이벌 키트로 약간 좀 제너럴라이즈 시켜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면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이제 서바이벌 키트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 플레이리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코딩도 하고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방식을 넘었다기보다도 전통적인 방식 플러스 어떤 컴퓨테이션, 컴퓨팅, 코드를 가지고서 디자인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올려드린 어떤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강의라든지 수업 시리즈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시는 학생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통적이기보다도 일반적으로 하는 디자인과 약간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혼란감, 고민들. 학생분들이면은 저도 고민해봤을 때 내가 학생 때 그런 임팩트가 있으면은 좀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서바이벌 키트 차원으로 조금 시각을 교정을 해가지고 일반화시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먼저 봐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 댓글로 담긴 건데, 제가 원본 영상도 제가 그 밑에 링크로 달아놓을게요. 짧게 요약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컴퓨터를 도구로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좀 전문적으로 강점을 갖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좀 그런 비디오인데, 사실 비기너 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이 보기가, 그러니까 숙련된 상태에서 다음 스텝이 뭘까를 고민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비디오를 만들어 드린 건데, 어쨌든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학부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제 한다 하더라도 실무 나가서도 컴퓨테이션 그 방법론, 메소돌로지를 쓸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영상이 나온 것처럼, 아, 얘좀 코딩도 하고, 뭐, 그라스호퍼도 좀 하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시키면 되겠네 정도로 치부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석사를 나오지 않아도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않아도 이러한 디자인 접근법이 실무에서 자리 잡는 게 가능할까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들고 계시고요. 차라리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공부하는 걸 그만두고 그 시간에 전통적인 설계 방법을 더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 학부 2학년이고 취업이나 실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학교 교수님과 상담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런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이 댓글을 간단한 것들은 저도 댓글을 달고, 이메일도 간단한 거 그냥 답메일을 드리는데, 그래도 공유하면 괜찮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비디오로 만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서바이벌 키트니까 코딩, 디자인 모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내가 기존에 학습되고 문화적으로 야 이거 해야 돼 그다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 돼 그런 어떤 차원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좀 여러 가지 시점 관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좀 고민에 빠지게 제가 몇 가지 시점을 던져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러한 질문들을 학생분들한테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이 그 학생분들 중에서 정보력이라기보다도 약간 좀 새로운 것들, 어떤 이런 패러다임보다 기존에 있는 어떤 체계화된 어떤 그 구축된 시스템을 잘 따라가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게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들었을 때 조금 불안하고 혼란감을 가질 수 있죠. 이건 좀 다른 예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사촌 형이 있었는데 그 형네 집에 만원경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근데 그 형, 이제 만원경 막 구경하면서 이제 그 형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태양이 점점점 나이가 먹으면 커져서 지구도 다 태울 거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의 한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지구가 커져가지고, 부모님도 죽고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달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컴폴전이라 그러죠? 내가 뭔가 익숙한 환경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저는 새로운 뭔가가 딱 들어오게 되면 딱 이렇게 이제 방어 기제가 발동되기 마련이죠. 근데 이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알아채려서 아 이걸 어떻게 다루어 내는지가 좀더 중요하다. 약간 이런 관점을 먼저 드리면서 첫 번째 관점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 제가 이제 읽어드린 문제 혹은 여러분들 각자의 노인 특히 20대, 30대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고민과 동시에 선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각각의 시점을 한번 대입해보자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들, 학교라든지 실무를 가던 책을 보던 심지어는 인터넷의 자료를 보던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과거예요. 과거. 과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새로운 건 없어요. 다 과거. 빨라봤자 1분, 2분 누군가 글을 썼으면 일단 그건 과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초, 중, 고 대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에 기록된 지식, 문화, 관습, 전공 같은 것들을 학습하죠. 예를 들면 뭐 수학, 공학, 뭐 디자인도 그러하죠. 혹은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전공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학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들은 다 과거의 것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올 지점이 왜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공부해야 되냐는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과거를 이해해야지 현재가 이해가 되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과거에 누적된 통찰들을 우리가 배우고 소화하고 이해해가지고 현재를 보고요. 이 현재를 바탕으로 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 속도로 가는구나 이런 것들 예측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 고해 같은 인생을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고 맞이함에 있어서 혹은 일단 현재를 놓고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을 하던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그 방법론이라든지 통찰을 학습을 하던 각각의 어떤 개성과 어떤 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깨달음이라든지 각자가 과거에는 이게 별게 아니었는데 미래 생각해보니까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때 당시엔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별게 아닌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20대, 30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때 0.01도가 40대, 50대, 60대 됐을 때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내가 이런 갈등보다도 부딪혀보는 거야, 배우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식 체계들이 어떤 고민보다도 좀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동시에 과거를 학습한다는 거는 과거의 결과물이 현재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인과가 나온단 말이야. 과거와 현재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성립이 돼 있고 이 인과관계의 연장선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학생 때 얘가 되는 세상보다 학생 때 내가 납득이 되는 세상보다 5년, 10년 뒤에 어떤 현업 혹은 내가 나의 미래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쓰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공을 우르르 따라가지 말고 공이 갈 방향을 딱 서가지고 공이 갈 방향을 딱 체크해서 그쪽을 향해 달려나가라.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좀 준비해보자. 이거 할까요 말까요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위치가 다 달라. 각자 서 있는 위치랑 그 위치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해서 아무리 A라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따라한다고 그 과정을 카피한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궁극적으로 현재를 좀 이해를 해서 지금 각자의 산업에서 이 과거와 현재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 인과관계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쪽을 놓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게 20, 30대 때 뭐 100% 올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30대 형들, 저보다 10살 많은, 지금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10살 많은 형들이랑 항상 어떻게 보니까 놀게 됐어요. 비즈니스하고 막 그때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 형들이 이제 항상 제가 20대 군대 막 갔다 와서 20대 중반일 때 저 30대 중반 이쯤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형들 따라다니면서 아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 돼. 야, 이렇게 세금은 관리하면 돼. 이렇게 영업은 하면 돼. 야, 이게 좀 뜬대더라. 야, 요즘 국책 사업이 이런 거 나왔는데 너 이런 거 좀 준비해봐라. 이런 정보들이 학교에선 얻을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어요. 동시에 선배, 1년, 2년 선배 거기 그 풀에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혹은 나를 조언해준 삼촌들 또 달라요. 나를 조언해준 교수님들 입장 차이가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위치를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도 다른 얘기로 길어지는데 제가 계속 누님 얘기하지만 이거를 맨땅에 헤딩, 그러니까 머리 도끼 삼아 경험해 봐야 돼. 어? 이것도 이렇네? 저것도 저렇네? 이런 것들을 막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작금의 교육 시스템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실패하게 놔두질 않죠. 항상 이렇게 꽃길을 걷게끔 모든 부분들 다 차단해서 좋은 것만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제가 그렇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뭐 30대, 40대까지 이제 승승장구하시는 분들 보면 분명히 명암이 존재해요. 그래서 일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 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경험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생활 속의 어떤 사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약간 좀 전문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전통적인 디자인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을 가지고 새로 나온 어떤 커팅엣지 기술들을 가지고 내 일에 접목시켜서 지금 당장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하고 있으면 이미 그건 기득권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항상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서는 기득권이 바뀌고 부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에 그 배팅을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렇게 보수적이신 분들도 막 물어와요. 막 되게 오픈마인드에 말씀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면. 왜냐면 변화가 느껴지거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약간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고 친다면 요즘은 진짜 뭐라도 어떻게든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 언더스탠딩을 가지려고 확실히 많이 1년, 2년 다르게 바뀌고 있다는 걸 또 느끼고 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몇몇의 특정 사람들 위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외 것들에 대해서 볼 여유가 없죠. 바쁘니까 워낙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두 번째 시점이 뭐냐면 굳이 지금부터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제 지금 2학년 학생이시니까 적어도 건축은 5년제니까 3년 뒤 졸업을 하시겠죠. 그리고 뭐 2-3년 경력을 쌓으시고 완전 어떤 현업에서 실무에서 허리에 해당되는 앞으로 뭐 나이가 한 30대 중반 벌써 한 그렇게 따지면 10년 뒤인데 그때 확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때 상황을 지금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프리딕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만큼 경험이라는 게 없으니까 경험은 사실 그러니까 너는 뭐 경험이 없어도 몰라 나는 경험이 있어서 알아 이런 차이보다도 그냥 내가 서울에서 한 달 산 사람보다 1년, 1년보다 5년, 5년보다 10년이 서울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뀌는 속도가 점점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고 이제 모두가 그거를 편만하게 산업에 퍼져서 모두가 그걸 느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늦은 거야, 이미. 그런 얘기 있죠. 주식도 뉴스가 나오면 이제 그건 이미 더 이상의 재료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득권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수많은 경쟁들, 레드오션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컴퓨테이션 디자인, 제가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좀 전략적으로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무기를 제가 이제 장착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래서 어떤 미래를 이미 저걸 딱 생각을 해놓고 칼로 두부 자르듯이 아 그냥 나는 좀 약간 이런 것보다 좀 전통적인 거에 좀 더 올인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지만 공부를 하고 회사 일을 하지만 그것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잠도 자고 데이트도 할 것이고 여가 생활도 하고 문화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면서 할 건데 그냥 그 안에서 10분, 20분, 1시간, 2시간씩 뜯어가지고 교양을 쌓듯이 이런 새로운 것들을 활동하면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20대 초반, 20대 중반, 30대 초반 분들이 말씀하고 생각하는 사고를 들으려고 작업할 때마다 뭐 클럽하우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틀어놓고 그분들 얘기하는 거 막 들어요. 예. 그러면서 배워. 왜냐면은 내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알아야지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교양을 쌓듯이 20대 젊은 분들의 어떤 처한 어떤 좌절이라든지 고민거리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주시고 혹은 그 뭐랄까요 각각의 현업에서 계신 분들도 한번 이 프레임으로 보자 말이죠. 우리가 정말 바빠서 못하는 거죠. 아니에요. 시간은 다 있듯이 쪼개가지고 마치 영어 공부하듯이 내 미래의 어떤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특별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별히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컴퓨테이션 방법론을 막 스튜디오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만들어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발전적인 어떤 그 텐지블한 어떤 아웃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 혹은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전 대학교 졸업할 때 저희 교수님께서 진짜 프랑스 그 프랑스의 그 건축을 배워갖고 오신 분이 저랑 엄청 싸웠거든요. 저한테 막 너 컴퓨터과에서 전과 있냐고. 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하고 도면도 다 칠 줄 안다고. 그때 애들 다 CAD 3D 할 때 저는 손도면 다 쳐봤어요. 트레이싱지 돼가지고 3mm, 5mm 샤프 굴려가면서 그렇게 다 도면을 쳐서 갔거든요. 그냥 맞춰서 하는 거예요. 네. 맞춰서 하고 왜냐면 트레지션한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내 어떤 관심사라든지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독립적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안 맞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 학부 2학년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학습하는 그런 이제 기초적인 소양을 닦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작업을 해갔다 하더라도 이거를 올바르게 리드를 해줄 수 없으신 환경이면은 그냥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 환경에서 내가 최대한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환경에서는 또 거기서 취해서 내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컴퓨테이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요즘 인터넷도 있고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의지의 문제지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진짜 그 밑으로 파고 내려가 보면은 결국에 뭐냐면은 way of thinking이에요. 결국 컴퓨테이션 사고를 하자는 거고, 컴퓨테이션 사고는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뭐 코딩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만약에 친구들 약속, 엄마 심부름,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오거나이즈하고 효과적인 동선을 짜고 돈을 관리를 해가지고 뭐 선물도 사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문제 해결이거든요. 우리 삶에 살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디자인이라는 이야기를 전통적인 문제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컴퓨테이셔널한 문제 해결로 이해하는 게 좀 더 건강해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확장을 하게 되면, 왜 그렇죠? 뭐 유명 대기업 CEO라든지 예전에 전 대통령이 됐네요. 벌써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크 저크버그도 그렇고 코딩 배워야 된다. 코딩.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제 조카도 코딩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이제 컴퓨테이션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분해하고 패턴을 끄집어내고 추상화시켜서 구현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이게 이제 컴퓨테이션 사고인데, 제가 본의 아니게 계속 제 책 광고를 하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책이 가득합니다. 400페이지 분량이. 왜냐면 이거를 다 오거나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제가 요즘 막 글로 적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거를 어떤 단순하게 어떤 파사드를 디자인하고 뭔가 오토메이션 하는 그런 피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 컴퓨테이션 사고가 우리 인간들에게 왜 필요하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 한번 이제 보시면, 그래서 책을 보시면 좀 더 포괄적으로 컴퓨테이션 사고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짜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문제를,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두부 자르듯이 아 난 이거 이거 난 이거 할래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내 눈앞에 놓인 어떤 학비를 내고 학교를 갔으니까 거기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학습을 하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5년 뒤 10년 뒤에 그림을 그리면서 에너지를 분배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화학 반응을 딱 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써라. 그런 시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립니다. 제가 시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그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보고 이 관점에서만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서 그 관점 안에서 과연 어떤 기회들이 나한테 포착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기초의 중요성이에요. 기초. 여기서 이제 기초라는 거는 이제 이 질문자의 어떤 그 컨텍스트에 따르면 전통적인 디자인 방법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온전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통적인 디자인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고 그 통찰의 기초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컴퓨터 공학 혹은 컴퓨터 그래픽스, 뭐 컴퓨테이션 사고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사람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일단 관심이 없고 잘 못해요. 왜냐면 사고 체계가 달라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원원이 있는지 몰라,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사고를 발달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냥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잘하지 못하는 이치와 똑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의미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디자인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서 아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구나, 아 이런 부분에선 사람이 어떤 인투이션,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 이 부분에서는 이게 대체 가능하겠구나,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화학 반응을 내야지, 이 두 개가 세퍼레이트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두 개가 융합됐을 때 남들이 못 보는 그런 시야들이 열리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우리의 어떤 공격 지점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채널을 하면서 젊은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막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뭐, 오프라인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저는 이제 공부를 도와드리는 입장이니까, 그런 데서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거는 코딩의 문제가 아니야. 소프트웨어 어떤 그 문법의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문제냐면은, 자기가
어떤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개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경력이 낮으신 디자이너 분들한테 이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는데 이게 자기가 코딩이 안 돼서 그러는지 헷갈려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통적인 그 사람의 생각의 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체화가 돼 있어야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약간 틀어가지고 이 비디오를 보시는 좀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들이 있어. 회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뭐 각 과라든지 각 전공마다 가장 커먼 파스가 있잖아. 제너럴 파스가 있잖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일반적인 이런 파스가 있으면은 항상 그것들은 고착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고 어떤 프로세스로 딱 돼 있어서 이거를 개선하고 어떻게 보면 부속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거기 안에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고 현타도 많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특별히 20, 30대 분들이 이런 시스템에 있다고 친다면 최대한 빨리 불편하더라도 스스로를 좀 몰아가지고 좀 이렇게 웨이크업 해가지고 각성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좋아요. 오히려 이런 환경들이 돈도 꼬박꼬박 나오고 안전해 보이겠지만 내 미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그 뒤에 있는 삶을 담보로 갖다가 쓰는 거니까 안전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뒤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네. 제가 말씀드리자 월급은 미래에 너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우리 회사 와서 어떤 노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담보로 네 월급을 주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볼 경우에는 정말 이 자본주의 시대가 무섭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정형화된 프로세스들 일단 익혀야겠죠. 일단 익히고 저도 그래서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새로운 거 아무도 안 듣죠. 갓 들어온 애가 무슨 얘기다 아무도 안 듣죠. 일단 그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시스템의 단점이 보여요. 장점이 보이고 우리는 다 코딩을 잘하지 않습니까? 코딩은 전기만 들어오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꾼이기 때문에 백면, 천면, 만 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것보다 코딩 하나 갖고 있는 게 효율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무실의 어떤 워크플로우라든지 굉장히 막 노동 집약적인 어떤 티디어스한 이런 작업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개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말이 조금 더 계속 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 개선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싫어해요. 일본적인 제 경험상 그 구조들은 그걸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좋아하지만 기존 것들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탄성이 있어요. 기존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을 했냐면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어차피 내 거니까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만들어서 그냥 하다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빨리 하냐? 뭐 더 좋아진 거 같냐? 그럼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이런 게 두 번 세 번 누적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회사가 밀어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앞서기보다는 어떤 잘 그 연약한 지점들을 딱 파악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필을 하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현을 하는 거야. 구현을 해가지고 코딩으로 짜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나가야죠. 이거 들고 딴 회사 가야지.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몸값과 전투력을 상승시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이고 내가 뭘 제일 잘할 수 있을지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거북이가 물 안에 있어야 자꾸 무트로 올라오면 그냥 거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자기가 최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들을 20대 때부터 계속 테스트를 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 전통적인 시스템을 일단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새로 물론 시간이 더 걸려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기성의 어떤 구조들은 이것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그만한 리스크를 테이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을 하고 나를 알아야 되고 나의 관심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점으로는 이제 학생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다고 친다면 이 고민들을 가지고서 누군가한테 여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촌한테도 물어보고 저는 그랬거든요. 삼촌 형들 막 이런 분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여쭤봤죠. 우리 엄마 통해가지고 제가 그때 공부를 안 하고 하도 맨날 춤추고 다니고 이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공부하는 주변 형들이 있으면 남주랑 한 30분만 이야기를 해줘라 1시간만 이야기 해줘라 난 놀다가 가가지고 그냥 형들이랑 얘기 듣다가 제가 좀 되게 산만했거든요. 형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조언을 해주는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엔지니어들의 상상 얘기하는 게 something behind the scene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 눈앞에 보이는 그거 말고 그 뒷단에서 돌아가는 그 장면 뒤에 있는 무언가를 이해를 해야지 이게 조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언을 봤을 경우에 항상 편견이 있어요. 바이어스라고 하죠. 항상 편견이 있고 내가 되게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잘된 사람이 있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어.
그래서 그 조언을 나한테 대입시키는 거는 그 조언을 나한테 온전히 리플렉트, 내 입장에서 리플렉트 시키기 위해서는 조언자의 배경을,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그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게 이제 키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그 전제를 이해해서 나한테 맞게끔 튜닝을 해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이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양자역학 아시죠? 지금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뭐 양자 얽힘, 뭐 양자 가지고서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 이 21세기 현대의 어떤 그 물리학의 가장 주류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19세기, 20세기를 보면은 양자역학은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양자역학을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양자역학의 비확정성 논리가 스스로가 만든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립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을 고수한 거죠. 예. 하지만 지금은 주류 중에 주류로 올라와서 펀딩도 그렇고 물리학자들이 가장 핫하게 다루고 있는 과학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 시대의 어떤 흐름과 기득권의 편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조언을 해주는 저도 편견이 있죠. 저도 편견이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편견을 좀 더 맥시마이즈 해서 지금 약간 과장해서 비디오를 찍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의견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하게 이 말이라는 게 항상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강하게 전달할 때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저도 바이어스가 되게 있습니다. 컴퓨테이션 공부하자. 여러분들 처한 상황에서 좀 더 노력을 하자. 뭐 힘들게 느낄 수 있겠지만 나를 보고 해라. 저는 노숙하면서 돈 주변 여기저기 빌려가면서 어쨌든 이 길이 꼭 가고 싶고 하고 싶다는 심장이 뛰고 열정이 뛰어서 이렇게 유학도 왔고 또 많은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젊음의 그 어떤 에너지와 시간을 좀 태워라. 이것도 제 바이어스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고 환경마다 다 달라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든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화학 반응이 날 수 있다고 좀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부모님도 편견이 가득하죠.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 어떤 부모님들은 유학을 보내주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가지 말고 내 안에서 한국에서 같이 가족들과 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는 부모님도 계시죠. 다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왜 다 다르냐면은 결국에는 그들이 경험과 사회적 위치, 롤모델, 예를 들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경험하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가장 강한 바이어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저처럼. 저도 제가 경험한 분들이, 저도 경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이 강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와 롤모델에서 그것들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아이디어를 드릴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 안에 바이어스가 있고, 이 바이어스가 나랑 피팅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 내 환경과 맞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조언을 해주시는 어떤 시대 문화.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 30대 겪었던 것과, 지금 20, 30대 분들이 잘하시는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항상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강퇴를 당해도 거기 안에 이제 삐짓고 들어가서 계속 듣고 있고 뭐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의 성취, 경험, 그 조언을 해주는 그분과의 어떤 역할, 모델,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들에 기인하는 편견들을 일단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 조언이 정말 게임 체인저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작동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입하다 보면 위험한 케이스도 있고 인생의 방향을 계속 튜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점. 자 마지막 시점입니다. 재미없는 비디오를 끝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어떤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틀에서 새로운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내가 이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시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 비디오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정답을 찾기보다 아 어떤 게 정답이지? 아 이게 정답일까? 이게 정답일까? 그래서 막 재기보다 내가 선택을 하고 그거를 정답으로 만들어버려라. 이게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하면서 프로댄서 와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바로 뭐 스타트업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런던도 갔다 오고 시드니도 갔다 오고 미국도 굉장히 많은 주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결정과 후회가 있었겠습니까? 그쵸? 지금 20대 분들보다도 인생을 산 만큼 더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물론 저보다 더 선배님들은 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그 바이너리 컨디션 그러니까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놓아야 되는 이런 식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띌 수는 있지만 내용적 측면으로는 우리는 이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서는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보다 어떤 선택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약간 이거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후배들이나 제 친구들, 선배들 보게 되면 뭐 연애 얘기라든지 결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도 사실 서바이벌 키트를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약간 너무 주제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데, 이 지점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이 사람이랑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나한테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타입을 만났을 때 나가 모르는 내가 발견이 돼.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밖에서 찾기보다는 아 내가 이런 애랑 맞아, 저런 애랑 맞아, 얘는 싫어, 이런 회사가 좋아, 이런 것보다도 특정 환경에 노출됐을 때 내가 보여지는,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나타난 리액션들과 나의 능력이 발휘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점들을 많이 경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제가 그 이제 미국에서 후배님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의견을 물어보면 제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저는 약간 되게 마음속으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20대 때 경험을 좀 많이 해서 아 이거 해보니까 안 되네, 이렇게 해보니까 나만 손해네,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해보면은 나중에 수업료를 내기 마련인 건데, 저도 저희 친누나한테도 그래요. 절대 누나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물어볼 때 누나 의견 얘기하지 말라고. 아이들 다 눈치 보고 그냥 얘가 선택을 해서 안 되더라도 그걸 보고 안 됐을 때 같이 옆에서 고민해주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왜냐면 대부분 보면은 다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모든 진짜 꽃길, 아스팔트 길을 착 만들어 놓고 있다가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고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다양한 문제가 말도 안 되게 빵빵 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려면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정답을 찾아서 계속 그렇게 물론 계속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인생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인 경우도 되게 많고, 오히려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나를 더 잘 알아서 나의 어떤 내가 기존에 알아채지 못한 어떤 나의 포텐셜과 나의 집중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들, 그 작은 성공들, 스몰 윈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료로 태우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을 딱 본다고 친다면 사실 좋은 선택, 나쁜 선택 어떤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진짜 세용지음하기 때문에 아 진짜 안 되네, 안 됐네, 안 됐네 하다가 잘 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잘 돼 보이지만 가만히 가서 보면은 정말 괴로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어쨌든 그 선택의 과정에서 그 피드백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심장이 뛰는 부분들, 아 내가 이쪽은 좀 약하네, 약하니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두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협업을 하거나, 근데 내가 진짜 집중해서 확 할 수 있는 부분들은 3명, 4명이 막 우르르 붙어서 해도 내 집중력이 그보다 더 빠르게 저 퀄리티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다 다르게 지어졌단 말이야. 그 다르게 지어진 그 모양들을 빨리 찾아야 돼. 그러려면 항상 그 컴포트존 안에만 있었으면 절대 그게 답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어떤 그 장점들이 발휘되는 지점들, 그것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즐기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승부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택에 상관없이 정답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동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선택이라는 건 그러하잖아요.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알 수가 없고, 저도 컴퓨테이션 디자인 했을 때 진짜 한국에서 20대를 보낼 때 그때 진짜 되게 외로웠어요. 비주류 중에 비주류,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너는 그냥 되게 치부하고, 일단 기술은 있으니까 이용을 하고 싶고, 제가 10년 동안 포기를 안 한 이유가 다시 그 밭으로 들어가서 뒹구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 라이브 때 제 커리어 파스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거기서도 보면은 제 나이 27부터 37까지 저는 진짜 제가 우울증 약물치료를 3번을 받았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막 비교당하고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제가 아 이거 진짜 여기서 돌아갈 길이 없다, 무조건 이거를 되게 만들어야겠다, 이 진념 하나 가지고 계속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때 진짜 밑받은 독에 물 붓기 같았지만 그때 부어놓은 그 물들로 지금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경험 못했으면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이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의 저희 선택이 과연 안 좋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다뤄냈느냐에 따라서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육의 틀, 어떤 선택지에서 오답을 제거하고 정답을 찾는 기존 교육 틀, 그런 거 말고 내가 의지를 갖고 선택한 그 선택지를 정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간절함과 그 의지, 그러한 진취적인 자세가 사실 어떤 고민을 하고 누군가의 대화를 듣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려고, 왜? 나쁜 선택은 싫으니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요. 1학년 피하고 싶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의지를 갖고 선택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모든 이제
불편함과 이런 거 저는 정면으로 다 받아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피하거든요. 이건 제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한데 저는 군대를 갔을 때도 야 끌려가지 않고 내가 지원한 데서 저는 해병대 지원해서 갔거든요. 거기서도 훈련들 오면은 그냥 안 피하고 다 했어요. 그냥 다 받아내고 그냥 오히려 내가 이걸 바탕으로 내가 뭔가를 배운다. 전투력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이제 어쨌든 제 체질인 거죠. 제 체질이고 저의 문제풀이 어떤 일관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인생에서 분명히 20대 때 30대 때 그런 성취에 대한 경험을 챙겨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정답을 찾아 선택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정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각과 도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여러분들 코인 이런 거 말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해야지 이제 30대 40대 때 그 누구보다도 유난히 돋보이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벌써 이게 지금 50분이 넘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도 없고 이거는 순전히 저의 생각인 거고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도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고생하고 잘 된 게 아니라 죽어버린 개수도 되게 많고 이게 항상 노력에 비례해서 안 되는 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고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랬어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도 항상 전 뒤에 있었어요. 막 54명 중에 막 49등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딱히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던 게 나는 우등하지 않다는 걸 굉장히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레드오션, 남들이 다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저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항상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끊임없이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했어요. 춤을 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비보이를 했는데 그때 당시 요즘이야 막 그런데 그때는 자료도 없었고 배우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프로팀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데 그 프로팀에서 이제 공연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 이게 다 너무 잘하는 거야. 나이도 어리고 몸도 너무 가볍고 그래서 그 요즘이야 이제 스타일 무브랑 파워 무브를 섞지만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 섞고 계속 남들이 안 하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스몰 윈들 작은 경험들을 계속 누적하면서 아 내가 이럴 때 굉장히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굉장히 특화돼 있구나 내가 20대 때는 학교 선생님한테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래도 다 넘어가는데 맨날 말썽 부리는 애들은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교탁 옆에 책상에 놔뒀거든요.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이게 저의 인생의 리플렉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는 내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으로 20, 30대 때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요. 아니 안다고 믿고 있어요. 네. 모르겠지.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저의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시점을 통해서 나눠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를 것이고 저도 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 해드리는데 그 과정을 겪을 때는 진짜 답이 안 나오죠. 진짜 힘들죠. 정말로 눈 감았다 떴을 때 이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그런 기도를 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졸업한 다음에 잘 것이 없어서 막 노숙하고 막 이럴 때도 진짜 오만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시련들을 극복해야 되냐 이게 무슨 보릿고개도 아니고 아 배고픔에 참고 잠잘 곳 없어서 이게 왜 지금 21세기에 내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얘기하면 잘 안 믿어. 근데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환경이 있을 때 포텐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너무 컴포트 존 그러니까 내가 너무 편안한 존에 있다고 친다면 혹은 그 정답들로 하여금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나를 계속 아니하게 해줘 나를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했던 전략들, 그런 서바이벌 키트들 그런 부분들을 잘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대가 흐르고 여러분들이 저희 자리에 오고 또 젊은 시대들한테 또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들을 또 줄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마무리해봅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